자, 우리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쭉 보고 있습니다. 위기에 다윗이 많이 빠지죠.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봅니다. 요나단이 돕죠. 또 선지자 갓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언을 해주죠. 또 아둘람 굴로 도망가니까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또 모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서를 쓴 기자는 독자들에게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을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다윗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무엘상 25장이 사무엘의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주님께로 가는 장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뭘 의미할까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죠. 자,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책 제목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었죠. 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25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제 사울의 그 광기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또 그와 더불어 사울 왕국의 몰락도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겠다 싶습니다. 사무엘의 장례식을 백성들과 함께 치른 후에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다시 바란 광야로 피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동네 유지인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부, 대단한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나발의 목장을 좀 관리해 주는 일을 하게 됐죠.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양이 3,000마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요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 카운트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자, 그 목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들짐승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노략질을 이제 관리해줄 말 그대로 시큐리티 가드가 필요했겠죠.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나발에게 그 도움을 주고 자기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갈등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죠. 이 당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양털을 깎는 때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털을 깎는 때라는 거는 축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축제일. 자, 양털 깎는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추수와도 같은 그큰 기쁨의 땡스기빙 같은 축제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병사를 나발한테 보내서 자, 축제일이고 큰 기쁨의 좋은 날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시큐리티 하느라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우리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종들을 보내서 청원을 하죠. 자,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다윗? 다윗 걔가 누군데? 이세 아들이 누구야?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도그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도그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이세 아들이라는 정보까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였던 대단한 부자였던 나발에게 다윗 같은 피겨는 그냥 말 그대로 잔챙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뭐 관계할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할 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특별히 딱히 잘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안볼 사람인 것처럼 엄청 무시하는 발언을 했죠. 퓨처 킹이 되는 걸못 알아봤죠. 자, 요즘 세상에도 나발 같은 사람은 많죠. 자기가 가진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티는 많이 벌리지만 그 막대한 돈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자기 도움을 준 시큐리티 도와준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도 않는 그런 인색한 나발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를 쓴 기자가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나발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하죠. 그 하나의 평가가 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색하고 미인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25장 36절 말씀처럼 왕이 벌이는 그런 왕의 파티 같은 파티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대하게 벌이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조차 인색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우리는 해피 땡스기빙이다. 이런 걸 즐기고 풍요를 누립니다. 특히 뉴욕, 뉴저지 같은 이런 곳에서 진짜 최고의 풍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에서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와 있죠. 21세기의 가나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때 인색하지 않고 진정한 거부 대신 하나님처럼 끊임없이 주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하나님처럼 제너러스하게 그 소유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이 뉴욕 뉴저지 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제너러스한 사람이 된다면 이 뉴욕 뉴저지 땅에서 전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명히 될 겁니다. 무엇보다 나발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보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비가일도 참 대단한 여인이죠.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몹쓸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여러분 남편을 한번 쳐다보시죠. 이 몹쓸 남편은 아니죠? 예, 가정불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개역 개정 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불량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량한 사람 이름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우리 초반에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네들한테 이 도그 망나니들한테 쓰였던 말도 이 불량한 사람이란 단어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불량한 사람들의 최후는 역시나 비극적인 죽음이구나를 사무엘상에서 보죠. 자, 이 불량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본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당연히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나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허비하고 쓰는 파티를 말 그대로 올 나이트로 보내고 이제 이른 아침에 와이프 아비가일이 왔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말을 뭔가를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니까 다윗하고의 관계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얘기를 하고 나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돌처럼 굳고 그 얘기는 뭐죠? 심장마비가 생겼다는 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심장마비로 결국 죽게 됩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죠. 나발이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자기를 위해 파티를 펼치고 죽는 날이 자기를 위한 파티하고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아, 그 다음날도 아니죠. 당일이죠. 밤새도록 파티했으니까 자기를 위한 파티하다가 그날 죽어요. 자,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몹쓸 사람, 불량한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이 나발입니다. 자, 특별히 남자들, 나발같이 남자들은 이게 좀 성공을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길을 걷게 되는 성향이 여자들보다는 훨씬 큰것 같아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커서 자기가 가장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본성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아담의 죄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남자들은 아무리 착한 척을 하고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높이는 디렉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파티를 펼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달라진 사람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해 파티를 막 성대하게 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 파티,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항상 찬양으로 시작하죠. 다윗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뭉개버린 이 나발의 망언을 자신의 부하들로부터 듣고 격분하고 이제 응징해야 되겠다. 은혜를 모욕으로 갚은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응징의 길을 선택하죠. 병사들한테 불러, 야, 당장 칼 차라. 저놈 죽이러 가자.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선택을 내리죠. 자신의 정적인 사울 왕에 대해서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사울을 동굴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죽이지 않았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두번 생각할 볼 것도 없이 바로 복수의 칼을 드는 다윗을 봅니다. 인류의 비극이 분노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전쟁으로 인류는 비참해지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바로 드러나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전형을 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분노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자,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안낫 내가 말씀을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고 한다.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네, 아멘.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지금 너를 분노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지금 달려 지금 네 문앞에 네 코앞에 닥쳐왔다. 이거 너 다스려야 돼 라고 분명히 워닝을 줬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아벨 동생 들판으로 불러내죠.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우발적인 열받아 사는 살인이 아니라 분노를 계속 키우다가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살인범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결국 모두가 순간의 분노나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뼈아픈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자, 결국 분노라는 것이 이 독과 같은 거라서 작은 분노가 마음에 퍼지면 그 파급력은 커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뼈아픈 실수나 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이 오늘날 여러 정신병들이 많아졌죠. 정신적인 질병들이 엄청 많아졌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게, 저도 관심이 많아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인격 장애니 뭐니 하도 그 카테고리가 많아가지고 제가 구글링을 해서 그런 걸쫙 찾아보니까 정신질환의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 핵심 뿌리가 분노랍니다. 슬퍼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게 앵거래요, 앵거. 자,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누군 그게 아웃월드로 나가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폭력적이 되거나 우울증으로 가거나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자, 이 분노의 천적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오죠. 분노의 천적은 용서죠. 분노의 천적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분노를 이기죠. 자,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우리 내면을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억울하게 피해를 입기도 하고. 뭐 요셉 이야기에서 다 나오죠. 또 가십에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뭐 동아리 모임이든 가십의 그 주인공이 내가 나도 모르는데 듣고 돌아봤더니 내가 가십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서 내 이야기를 수군댄다는 소문을 듣는 경우는 살다 보면 생기죠. 목사님 전 없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사신 거예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치밀러 오르죠? 누가 그래? 누가 그런 말을 해? 그 대상을 찾아서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욕을 쏘아붙이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근데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분노 사회죠. 한국은 더 심하죠. 제너레이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색깔로 인한 그런 갈등. 갈등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많죠. 자, 우리가 쉽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많죠. 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대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면 그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대단한 뭐 어떤 그런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를 통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아까 그 가인 얘기에서 우리가 봤죠. 분노의 감정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양극화되어 버렸습니까? 현대인들이 이 다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아비가엘의 중재가 없이 나발 칼 차고 쳐들어가서 나발과 그 집에 있는 애들 다 죽였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왕이 지금 돼야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평가를 증명이야. 왕이 될 사람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증명의 과정에 있는데 이 지명받았고 증명하고 확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지금 가서 다 손에 피를 묻혔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왕될 자기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을 죽인 거니까 이건 이제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 분노로 조절 못하고 이제 폭력으로 다 죽이고 자기 자리 그 임금이 되면 그게 이제 이방 나라들이 하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정 아래 있는 왕정의 모습은 아닌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뭐 부부 싸움이나 뭐 이런 거 하실 탈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래, 내가 화해하고 자야지. 뭐 이럴 때 이 성경 구절이 아마 계속 레퍼런스로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쏟아놓기에 앞서서 좋은 대안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릴리스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시편에 답이 나와 있죠. 이 모든 분노는 하나님께 갖다 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악인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저주하면서 쏟아내죠. 그러지만 본인이 심판하지 않죠. 사울을 자기가 죽이지 않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의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노를 통해 뭐 세바시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분노가 자기의 어떤 성장의 에너지가 됐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분노가 어떻게 우리의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것이죠. 분노가 동기부여가 돼서 사역을 한다? 분노로 직장 일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올라가서 저거 다 밟아줘야 된다? 분노로 승진을 하겠다? 분노로 내가 와이프를 다스려야 되겠다? 더 윽박지르면 와이프가 이제 겁먹어가지고 내 말 듣겠지?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죠. 보복 소비. 지를 땐 시원하죠. 보복소비 지를 땐 시원할 겁니다. 이제 크레딧카드 빌 받으면 가슴이 있어 이제 보복을 다시 당하는 거죠.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죠. 분노는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품고 있어야 할 대상은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품고 있어야죠. 사랑을 품고 사역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맞는데 이것들이 다 틀렸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고 화내면 지는 겁니다. 심지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던 그리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복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분노가 아닌 용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분노가 나를 액티브하게 만드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비가일은 사무엘서 기자가 평가한 대로 굉장히 총명하고 또 지혜로운 여인인 것 같아요. 그 3절에 보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인이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옛날 번역엔 총명하다, 새 번역은 이해심이 많다. 옛날 번역은 총명하다, 총명하고 이쁘다. 이게 여자로서는 최고의 칭찬이지 않겠어요? 이쁜데 지혜롭기까지 한 여인. 그런 여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같은 여자분들은 약간 짜증이 날 테고 형제들은 감사하겠죠. 아비가일 같이 총명하고 이쁜 여자가 왜 나발같이 이런 몹쓸 남편, 나쁜 남자랑 결혼했는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대에는
사울도 미갈을 자기 마음대로 막 결혼시키고, 그죠? 이혼도 시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아비가일도 같은 고향 출신인 나발한테 부모 때문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게 된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자, 아비가일이 아마도 남편 나발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톡톡히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의 삶도 아비가일의 삶도 주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가 있죠. 다윗한테는 사울이 있고 아비가일한테는 나발이 있어요. 사실상 다윗을 다윗되게 한 1등 공신이 사실은 요나단이고 사울이고, 아비가일을 아비가일되게 한 1등 공신도 사실은 나발이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성장시켜 주는 법이죠. 저는 아비가일의 이 총명함, 이해심, 많음이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나발 같은 사람과 살아가는 몹쓸 남편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터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나발, 이 사울이나 나발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소위 샌드페이퍼 멘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샌드페이퍼 멘토. 샌드페이퍼 사포죠, 사포. 나무 깎는 거. 사포처럼 나를 깎아서 나를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는 멘토 같은 사람들. 좋은 사람만 멘토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나를 깎아서 사람 되게 만드는 샌드페이퍼 멘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 맨날 좋은 사람하고만 옆에 있게 됩니까?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가질 때가 꽤 많죠. 교회에서도 순 짜줘서 같은 순이 됐는데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 있죠.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랑 동료 중에 나를 애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해심이 많아져 가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지혜가 자라고 총명해지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소위 상황 대처 능력, 그게 결국 총명함이거든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총명함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은 상황을 잘 대처하죠. 미련한 사람들은 대처를 잘 못하죠. 자, 아비가일이 두 남자의 자존심 대결로 인해서 흘리게 될이 무고한 희생의 피를 막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됐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은 굉장히 참 지혜로운 여인의 좋은 본보기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내 주여라고 해서 다윗을 높여줍니다. 자신은 주의 여종이다 이래서 낮춥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고 또 얘기하죠. 자기 남편은 원래가 바보다. 원래가 풀이다. 원래 이름 뜻 자체가 풀이다. 나발의 이름 뜻 자체가 풀이거든요. 이름대로 제 남편은 바보예요. 근데 제가 선물을 챙겨드렸어야 됐는데 제 불찰입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얼굴도 이쁜데 말도 이쁘게 하니까 다윗도 남자죠. 완전히 그냥 풀어지기, 화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주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보좌에 싸서 보존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반대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물맷돌처럼 내팽개치실 겁니다. 라고 저주를 하죠. 자, 생명 보자기라는 거는 옛날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생명 싸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 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원래 목자,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의 숫자를 셀때 돌을 주머니에다가 담는 그거가 이 생명 싸게의 오리진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목자가 양 숫자 셀때 돌을 주머니 하나씩 넣어서 셌다고 합니다.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생명 보자기, 생명 싸개는 생명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인 셈이 되는 거고, 결국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자신의 생명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다윗이고, 다윗의 원수는 목자의 주머니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던져지는 물맷돌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걸 이제 이 아비가일이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린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죠. 우리 이름으로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이야기에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에비게일. 요즘 애들 이름 중에도 에비게일 이름 많죠. 내 아버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기쁨입니다. 아비가일이 결국 아버지의 기쁨의 그 소식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노와 갈등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피스메이킹 하시는, 모든 복수를 아버지께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신 예수님. 분노로 남의 피를 흘려서 이겨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나의 피를 흘려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막 자신만을 위한 파티를 펼치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 보좌기 속에 담아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한 파티를 펼치는 그런 순간의 기쁨에 젖어들어가는 가나안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이 열어주시는,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우리 원수의 목전에 베풀으시는 식탁에 초대돼서, 그 왕의 파티에 초대돼서 그분이 받아 마땅한 그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파티에 들어가야죠. 흰옷 입은 소수만 들어가죠. 자신을 생명 보좌기에 싸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이죠. 자,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때 올라오셔도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살 길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가장 든든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생명 싸개로 감싸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넘치고, 이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막 세상의 일로 걱정거리들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